국화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차는 명칭이 좀 다양합니다. 뭐 고기자가 들어가면 기국화차, 또 들국화를 사용하면 들국화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기록상에 국화차로 되어 있는 부분은 9가지가 있고, 기국차는 4가지, 들국화차는 1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총 14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국화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또 9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주 문장 전산고 기록에 있고요. 찰림경제, 박해통고,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 임원16지, 농정회오 등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주연 문장 전산고 이규경 19세기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국화가 반쯤 피었을 때 딴다. 꽃자루에 있는 초록색 껍질을 제거하고 감천수로 끓여내서 꿀을 타서 마시면 맛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감국화가 반쯤 피었을 때 꽃봉오리를 딴다. 2. 꽃자루에 있는 초록색 꽃받침을 제거하고 감천수를 부어 끓인다. 기호에 맞게 꿀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1. 감국화가 절반쯤 피었을 때 따서 꼭지 푸른 껍질을 벗긴 제거한다. 2. 좋은 물로 끓여 꿀을 타서 마신다. 방법 2. 1. 이미 꽃이 핀 국화는 꼭지의 껍질을 제거하고 꿀에 재워둔다. 2. 꿀에 재운 국화를 꺼내 다시 녹말 가루에 굴려 끓는 물에 잠깐 데쳐낸다. 3. 다시 꿀물에 타서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통고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해서 방법 1은 2단계, 방법 2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6페이지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큰뭐 태블릿이나 뭐 PC나 모니터에서 가로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또 방법 3, 방법 4가 있는데요. 방법 1은 상세하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와 있고, 방법 2는 1단계, 2단계, 방법 3은 4단계, 방법 4는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 1. 1. 잇을 내릴 때 감국을 딴다. 2. 깨끗한 질그릇에 익어서 떨어질 무렵의 매실을 소금에 절인 것을 한두 개 넣는다. 3. 꽃송이를 넣어 평평하게 하고 또 소금에 적인 매실을 넣는다. 4. 소금 국물을 꽃송이가 위에 오르도록 그릇 가장자리까지 붓는다. 5. 돌로 눌러 꼭 봉하여 저장한다. 6. 이듬해 6월, 7월에 꽃
한 가지를 꺼내어 깨끗한 물에 담가 소금 맛을 씻어낸다. 7. 씻은 꽃을 찻가루와 함께 사발에 담고 끓는 물을 붓는다. 차 맛이 더욱 맑고 향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1. 감국을 볕에 말려 꼭 봉하여 저장한다. 2. 가끔 한 움큼씩 집어내어 사발에 담고 끓는 물을 붓는다. 되어 있고요. 방법 3. 1. 국화가 다핀 것을 따서 푸른 꼭지는 버리고 꿀에 축인다. 2. 꿀에 축인 국화를 녹말을 묻힌다. 3. 녹말을 묻힌 국화를 끓는 물에 잠깐 데쳐낸다. 4. 꿀물에 넣어 마신다. 되어 있고요. 방법 4. 1. 반쯤 핀 꽃을 푸른 꼭지 없이 딴다. 2. 깨끗한 물에 넣으면 꽃이 뜨고 청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국화차에 대한 조리법이 많은 만큼 많이 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사발이 필요하고요.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352페이지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감국꽃이 반 정도 폈을 때 따서 꽃잎만 꿀물에 띄워 마신다. 또한 꽃을 말려두었다가 끓는 물에 조금 넣어 잠깐 우려내어 받쳤다가 설탕을 타서 먹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에 감국화를 따서 가지와 줄기를 잘라버리고 깨끗한 오지 항아리 밑에 백매 1, 2개를 한두 개를 넣고 감국화 꽃송이를 평평하게 펼쳐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방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항아리 밑에 백매 한두 개를 넣고 감국화를 평평하게 펼쳐 놓는다. 2. 또 백매를 넣고 소금물을 부어 감국화가 잠기도록 돌로 눌러 놓는다. 3.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여 보관한다. 4. 이듬해 6, 7월 감국화를 꺼내 소금기를 씻어낸 다음 천잎가루와 함께 사발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돌 사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임원 16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서유구고요. 국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철에 갈증을 아주 크게 해소시켜준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요. 1. 감국을 햇빛에 말려 밀봉하여 보관한다. 2. 말린 감국을 꺼내 끓여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서 증보 산림경제 기록이 있고요. 조리법 1. 국화에 꿀을 묻혀 녹두가루에 굴려 묻혀준다. 2. 녹두가루를 묻힌 국화를 살짝 데쳐낸다. 3. 이에 꿀물을 부어 희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국화차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감국꽃이 반쯤 피었을 때 푸른 꽃받침 및 껍질을 벗긴다. 2. 물에 끓여 꿀을 섞는다. 방법 2는 1. 활짝 핀 국화는 꼭지 껍질을 벗기고 꿀과 섞는다. 2. 이를 녹말에 불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꺼낸다. 3.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